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국면이 끝난 겁니까? 끝났냐고요? 주가가 그냥 폭등을 했네. 그러게요. 할 수도 있죠. 왜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일단은 저기 확진자 수 증가세가 픽아웃한 거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닌가? 네. 지금 이제 조금 플래트닝 된 거 정도만 있는 거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위클리에 차트가 좀 있거든요. 네. 이거. 이게 지금 이 차트는 이제 지난주 좀 전에 이제 차트라서 35만 명 정도로 피크이긴 한데 그 업데이트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 45만 명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피크는 4월 15일 전망치가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워싱턴 대학이라고 이제 시카고 뭐냐 저쪽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는 그 워싱턴 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워싱턴 주립대학의 산하에 그 기관이 있는데 워싱턴이 캘리포니아 위에 있어요? 네네. 캘리포니아는 저기 서쪽 서부고 네. 워싱턴 동쪽? 워싱턴 시티는 동쪽이고요. 워싱턴 주는 이제 아 이거 안 가봐서 나 또 처음 알았네. 그러게요. 예. 아무튼 이제 거기 대학에 있는 산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병상이에요. 그러니까 병상이라는 거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해버리면 병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병상 데이터의 그 재고가 어떻게 되고 남는 거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기들만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4월 15일 날이 피크이고 이때도 이제 병상이 모질라더라고요. 몇만 건 정도가. 근데 4월 15일 날 피크인데 이 내용이 이제 알려진 게 3월 말 정도부터 이제 그러면서 시장은 피크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4월 둘째 주 정도면 뭐 피크아웃하고 뭐 전반적으로 뭐 계단이 늘 거다라고 언급을 해왔던 이유가 그거고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데이터 하나가 또 뭐냐면 치사율이 이제 지금 현재 만 명 넘었잖아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부터 4월 초중반 정도부터 본격화되고 8월 달에 보니까 이게 9만 5천 명까지. 그러니까 그 확진자 수 증가율은 피크아웃 하더라도 사망자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망자 수 자체도 원래 이제 그 근처에서 약간 딜레이 되면서 고점을 찍긴 하는데 뭐 확진되고 확진자 또, 수 전체처럼 사망자 수 전체의 흐름을 좀 보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를 해서 8월 달까지 해서 9만 5천 명.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10만 명 하는 이유가 그 이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타임렉이 생각보다 좀 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보면 6월 달, 7월 달이나 돼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거의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4월 말 정도면 이제 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4월 말 정도에 뭐 공장을 재가동하고 이동 중지 명령을 취소하고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거든요. 잠시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 네. 삼성전자 지금 잠정 실적 공시 나왔습니다. 매출액 55조, 영업이익 6조 4천 나왔습니다. 매출액 55조에 영업이익 5조 4천, 6조 4천 나왔으면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일단 6조 3천 정도 됐으니까 뭐 컨센서스 부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55조, 영업이익은 6조 4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피크아웃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기대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주말에 트럼프가 뭐 어쩌저쩌고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임상. 그 임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뉴욕 주지사 또한 이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의 피크는 그 4월 9일 오늘은 좀 땡겨졌더라고요. 4월 8일로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는 4월 8일은 내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이제 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정점이 이제 드디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일리노이나 이런 데는 4월 20일이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딜레이 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지금 걱정은 일본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참 문제입니다. 올림픽 딱 연기하자마자부터 갑자기 급증하네요.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죠. 아무튼 뭐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 출발합니다. 그런데 뭐 피크아웃 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연장 그 이동 중지 명령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뭐 경기 침체 이슈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앨런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분기 GDP는 약 한 30% 정도 둔화될 거다. 뭐 실업률은 지금 현재 10에서 12%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냐면 그 주식도 사야 한다. 그렇죠. 이게 주식을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는데 이게 행정 그 연준 그 법령상 이게 불법이거든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재무부가 승인을 하고 의회에서 법을 개정을 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이거를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BOJ가 지금 현재 ETF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미국식 자본주의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자본주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미국도 좀 사회주의로 갈라르나? 그런 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BOJ의 ETF 그러니까 BOJ처럼 ETF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이 가장 큰 수혜는 대형주들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형 기술주 그다음에 대형 금융주가 강세를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좀 확대했고요. 결국은 미증시는 그 미증시의 내용들 좀 상승폭을 좀 확대했던 내용들을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앨런 의장의 발언 자체는 우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이미 과거부터 그 논의가 되어 왔었던 연준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미증시의 급등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 심리는 일부 개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상승 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미증시 급등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시장 컨센서스는 6.2조였고요. 6.2조. 근데 6.4조 나왔으면 잘 나온 거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잘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좀 부진하면서 5.8조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만약에 6.2트로 가면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6.4조 나왔다는 건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볼 분이 하나 있어요. 어제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들 언급을 했고 IMF나 이런 쪽에서는 금융위기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 이슈가 뭐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코로나 확진자 정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 뭐 한 20%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이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이슈로 그 이슈 자체가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전반적으로 경제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코멘트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계속 부양정책을 써왔잖아요. 어제도 보면 일부 부양정책 독일의 그 국채 매입 속도를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발표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었고 특히나 그 유럽 쪽에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상승폭은 8% 막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양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위로 반등을 주는 대신에 이제 그 전까지는 그 피크 이전까지는 이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겪어야 된다. 하방 요인들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일날 있을 오펙 회담.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또 오늘 장 마감 후에 한마디 더 했죠. 야, 이거는 시장에 따라서 우리는 감산이 되고 증산을 하고 하는 건데 너희들 뭐 우리들한테 감산을 요구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게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동참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되게 그 힘을 얻었군요. 네, 어제 예. 그렇게 좀 많이 빠졌고 지금 오늘 또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긴 한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